부모님 모시고 또는 자녀들이 대접해 주는 그런 식사를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제 또 미리 했습니까? 아,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또 그 전에 좀 가서 뭘 해드려야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떳떳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것도 하기가 어렵네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90 넘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어머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도 찾는 분이 어머니구나. 이 어머니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분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꽃을 달아주는데 꽃을 그 달아주는 것을 이렇게 인솔하는 이수희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시니까 목사님도 꽃을 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흐뭇한지. 그렇지만 꽃은 안 달겠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떤 장로님이 어머니 주일만 되면은 목사님은 교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에게 하듯이 제가 합니다. 뭐 연세는 제 아버님 연배인데 그러면서 늘 저한테 사모님하고 식사 함께 하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첫 번째 생각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10개의 명령을 주실 때 인간에 관한 명령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즉 그 축복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겠다 이런 복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참 순종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복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은 다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그 모든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외 조항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이 만든 법조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할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안 해도 되는 예외 조항을 그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즉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란데 이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그것을 안 해도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공경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노력을 다 썼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하면 그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잘했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거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다.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모든 걸 다 썼기 때문에 내 부모, 내 친척 중에 그렇게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다 하는 그 모든 것 그 핑계 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위선이다.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위선이다. 입술만 그런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자식들이 효자입니까? 예, 효자예요. 그 옛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부모가 효자다 그러니까 효자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일수록 자기 자식들 허물을 요만큼도 얘기 안 합니다. 다 효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효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미국 정부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꼬박꼬박 매달마다 그렇게 생활비 주고 또 아프면은 또 병원 갈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효자예요. 그럽니다. 맞아요. 미국 정부가 효자고 미국 정부가 우리 자식들이 할 일에 많은 부분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해야 될 몫을 전부 다 정부에다 떠맡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몫은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다 해주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바빠서 나도 먹고 살기가 바쁘고 내 자식 키우기가 바쁘고 이런 핑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바빠서 그런 이유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요한복음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말 좀 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자매냐? 바로 너희들이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도 되고 내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가족관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이 참 이 경계선을 뛰어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참 이 뛰어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 총회 사실 제가 3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별로 제가 총회 가서 그 회의석상에 앉아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회의 체질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우리 노예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꼭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하도 이제 권면을 해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사실은 골치 아픈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이 있어갖고 좀 시끄러울 요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 주보에도 이번 우리 밴쿠버에서 열리는 총회가 사랑과 진실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보에 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갖고는 굉장히 시끄럽고 오랫동안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은혜롭게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갈라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시작해 갖고
노회로 올라가고 총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바르게 잘 이렇게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한쪽을 너무 찍어 누르니까 사회법정으로까지 나가고 사회법정에 고소가 걸려갖고 또 하다 보니까 양쪽 다 변호사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또 많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리의 그 경계선이 너무 좁아갖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친교실 안에는 다 둥근 라운드 테이블로 친교를 했습니다. 그 왜? 평등하게 하려고. 둥그런 데는 다 평등해요. 그러나 직사각형에서는 이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라운드 테이블로 다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 뭐냐? 라운드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바로 자기 뒤에 앉은 사람을 10년이 가도 누군지 몰라요. 거리는 불과 한자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언제부터 나온 사람이요? 적어도 한 3년 됐을 텐데요. 몰라요. 그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거기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 앉으세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긴 의자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볼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섬기고 사랑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3분지 2가 이미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다 우리가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형제자매 내 아들, 딸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 중에는 없다고 그래요. 왜? 마리아를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보니까 남편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나도 안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동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그럼 동생들이 있으면은 동생 중에 누구에게 맡겨야겠죠? 제일 큰 동생한테 맡기든지. 근데 피도 안 섞인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이 그렇게 모셨어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다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연배가 비슷하면은요, 형제 자매 이렇게 인사하고, 연배가 아버지 같으면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나보다 연배가 자식 같으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 예. 예, 나이가 비슷하면은 대충 받고 사랑한다 형님, 사랑한다 동생아, 사랑한다 언니, 뭐 사랑한다 동생,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예, 예,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머니 날인데 내 어머니만이 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렇죠? 주 안에서는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다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아버지와 같은 거고, 연배가 좀 비슷하면은 brother and sister,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늙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님이라고도 아우라고도 언니라고도 동생이라고도 브라더 시스터 또 아버님 어머님 아들 딸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라고 하는 이 경계,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경계, 예, 매일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 그 모든 경계, 이 모든 경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그 극복에 갖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